1년 매출 380조 원, 7개 품목 대기 시장 점유율 1위, 최고 최대의 명실상부 대한민국 재개서열 1위, 거대한 그 이름 삼성그룹. 삼성그룹과 함께 빛나는 인생을 지향할 인재를 채용하고자 그들은 하반기 공채 세 가지 조건을 부여했다고 한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정직과 바른 행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 삼성그룹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좌업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삼성그룹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좌업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여름날의 기적 2주차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제 네. 저희가 이제 삼성그룹 임원 면접 평가표를 방송 사상 최초로 어떤 대외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네.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각종 이 취업 커뮤니티마다 정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난리가 난지 안 난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 난리가 났다고 그랬다고 저희 들었습니다. PD가 이렇게 네. 했습니다. 자, 삼성그룹 임원 면접 평가표를 공개해 주신 정말 뭐 취준생들을 위해서 후폭풍도 감수해 주신 미포트의 조민혁 감사님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어제 괜찮으셨어요? 예. 다행이다라고 네. 연락이 왔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 평가표를 제공해 주신 분이 야 그래도 너 요거 중요한 거 하나는 얘기 안 했더구나 라고 그 전화가 와서 끝까지 봐라 오늘 방송을. 그랬군요. 야 고마워 이건 얘기를 안 했구나 그래서 그래 알겠어라고 전 얘기했어요. 네.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삼성 임원 면접 평가표를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바로 이겁니다. 네. 예.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다행이 아니에요. 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네. 해볼게요. 어제 사실은 좀 많이 아쉬워서 더 드릴 말씀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한번 보시면은 그 이력상에 들어가는 것들 어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뭐 취미 네. 특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더 중요했던 부분은 이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평가 항목이 의사소통 능력, 뭐 창의력, 그리고 직무동기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구직자들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평가를 할 때 이걸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임원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 세 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이 친구 좀 뽑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분은 이제 탈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 분에게 전부 다 소위 이제 OK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구직자 분들은 면접장에 가셔서 특히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 아이컨택을 다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작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 특히 엔지니어 분들은 시선을 어디에 둘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세 분이 있으면 질문을 한 사람에게만 지금 응시를 갖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면접장에 가시면 고르게 질문을 해주시지 않으셨더라도 나를 보고 있는 면접장 분에게 어떻게 보면 관심을 좀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이제 평가표는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초두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서 이 지원자는 우리 직무에 초두 효과? 초두 효과.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서 처음에 그 갖는 어떤 첫 인상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 삼성 임원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보니까 이 지원자를 뽑아야 된다, 안 뽑아야 된다를 30초 안에 평가를 하신대요. 30초. 네, 30초 안에 이 지원자 괜찮다, 이 직무에 맞겠다. 근데 사실상 이 평가표는 물론 존재하는데 먼저 이 지원자를 뽑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점수를 부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정해졌으면 그렇죠. 그게 바뀌는 경우 크지 않죠. 거의 그래서. 없습니다. 네, 거의 없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이윤정 아나운서를 딱 보고 첫인상이 잘할 것 같다. 뭐 그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라고 했던 그 인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처럼 우리 빠졌어 지금 빠졌어요. 그렇죠. 우리 네. 그 구직자 분들도 너무 평가표에 전 연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초두 효과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했는데 네.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뭐 여기저기 들려오는 어떤 취업 소식 이런 소문에 휩쓸려 갖고 막 너무 필요 없는 부분에 취업 사교육비를 쏟아붓고 계신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다른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저희 직업방송 그리고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명 무한 신뢰를 하는 강사님이 또 그렇습니다. 계시죠. 취준생들의 멘토 커리어앤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정말 네. 잡정보센터 여러분에게 극비 사항까지도 전달해드리는 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에게 네네. 정말 도움되는 정보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돕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과 함께합니다. 네. 스펙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스펙업 입력하신 뒤에 이벤트 게시판을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거기에 방송에 나와 있는 조민혁, 홍기찬, 김태성 강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주시면 추첨을 통해 2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기업별 주제에 따라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 댓글을 쓰신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위포트 인적성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나 여러분이 더 같이 나누고 싶은 사연들 모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잡정보센터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오늘은 자소서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합격 팁을 알아볼 텐데요. 아, 요즘 되게 유행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First time ever. Last time greatest. 예. 네. Show me the money를 저희가 좀 그 또 패러디해서 네. Show me the 자소서를 yeah. 준비했습니다. Yeah, baby. Yeah. Yeah. 못할 때부터 yeah, yeah 했습니다. 예. Yeah. 한번 해봐요. 여기 쭉 서인 대로. 네, yo, baby. 뭐, yo, yeah. what's up? 네. Show me the money. 자소서. Yeah. 네, 죄송합니다. 나의 합격자를 네. 보여봐, baby. baby. Yeah. 아, 못하겠네요.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부끄럽네요. 아, 지금 죄송합니다. 채널이 돌려지는 소리 들리고 네. 있는데요. 아. 자, 잘 받고. 조민혁 쌤이 또 비와이 이렇게 잘한대요. 한번 해봐주세요. 아, 제가요? 잘하면 되네요. 얍얍얍. 얍얍얍. 짧고 굵게.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네요. 얍얍얍. 네, 정말 아니,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 저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합격 진짜... 자소서를 네. 입수해 왔습니다. 네. 네. 삼성에 실제로 합격한 사례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고요. 좀 참신하게 재밌게 저희가 쇼미더머니 못지않게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평가해 보려고 그래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의 자소서인지를 같이 우리가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렇게 자소서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구직자분들이 이걸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소서가 합격했구나. 그럼 이 문구를 그대로 따간다거나 또는 자기랑 좀 직무가 동일할 경우는 아예 그냥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너는 불합격할 거야. 내가 네, 저주를 내려줄게. 그렇게 하면 너는 불합격할. 나를 2017년에 또 본다. 그러니까 예. 제발 베끼지 마시고 네. 아 강조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를 본인이 좀 생각하면서 함께 방송을 너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매력적이어서 네. 가르치다가 너무 빠지는 거야 사람. 빠져. 그래서 또 배우러 오는 거야. 그렇죠. 그거 안 좋잖아요, 그렇죠? 좋죠. 얍얍얍. 자, 네. 중독성 있네요. 미더 자소서. 합격 자소서 사례를 저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임소아 강사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얍얍얍 보여주시죠. 네, 삼성그룹 공채 자소서 정말 항목도 그렇고 글자 수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한데요. 과연 그러면 자소서 중 합격 자소서, 실제 합격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입사 후 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700자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실제 합격 자소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주목해주셔야 될 것은 이건 참고만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목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커스터마이징 스마트 보안 솔루션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성 SDS는 제조, 물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휴대전화, MP3, 인터넷이 스마트폰으로 합쳐진 것처럼 하나로 다방면에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이 대두될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 SDS의 피도는 자신의 생체 정보로 금융, 쇼핑, 결제 등 다 분야에 사용하기에 매우 앞선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로 다분야에 사용되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여 삼성 SDS의 성장에 함께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 시절 1년간 땡땡에서 중소기업 웹 취약점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후 모의 해킹 특강을 이수하면서 분석력과 보안 지식을 늘렸습니다. 또한 졸업 프로젝트로 빅데이터 웹 로그 분석 툴을 개발하면서 기존의 구글 애널리틱스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새로운 형태와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현재 삼성 SDS는 해외 진출 전략으로 통합 보안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솔루션으로 고객이 원하는 분야에 안전한 보안을 제공하는 커스터마이징 보안을 지원하여 해외 시장 입지를 넓히고 삼성 SDS의 인사이트 투 인스퍼레이션을 실현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흔히 말하는 썰 푸는 그런 자소서보다는 정확한 근거와 본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의 자소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잘 봤고요. 네. 정말 송아쌤 표현대로 군더더기가 없는 깔끔한 자소서예요. 인간적이지 않아요. 네. 제가 점수 못 주겠어요. 네. 10점 만점에요. 아, 그래도 주세요. 점수 못 주겠어요. 10점 만점에. 근데 되게 네. 전문적인 그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그러니까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볼 땐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라서 저는 저도요. 크게 뭐 10점 만점에 뭐 한 5, 6점 정도. 6점? 아, 5, 6점. 많이 준 건가요? 보았습니다. 저도 너무 이 자소서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피도 뭐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단어들은 저희한테는 생소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 같은 3자가 볼 때랑 네, 또 뭐라고 하죠? 임원들이 볼 그렇죠. 때랑 또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임원들이 볼 때는 이게 한 10점 만점에 뭐 합격 자소서니까 그렇죠. 8점 맞지 않았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평가를 하자면 한 8.5점. 8.5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시간이었나요? 그때 지원 동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원 동기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는 단순히 그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회사원 관점에서 얘기를 해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삼성 SDS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고 저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거를 봤을 때 좀 편안한 느낌이 든다면 오히려 그게 더 감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제 직원분들 또는 이 분야에 근무하고 계신 어떤 IT 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야,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라든지 소위 내부 시스템들도 좀 알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 느껴지는구나 라는 인상을 줬다면 굉장히 고득점할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제가 좋은 점수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점들은 있었습니다. 사실 네. 1.5점을 마이너스를 시켰던 이유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좀 보면서 자세히 좀 네, 자세히 그냥 네. 소제목부터 한번 그렇죠. 전체적인 평만 하고 이렇게 가면 저희가 다른 방송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그럼 또 돌려요. 네, 잘 썼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쇼미더 네. 자소서는 그렇죠. 무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제작진은 거기까지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까? 제가 그럼 안 된다. 우리 달라지고 변화를 해야 된다. 자기자다. 그랬더니 네. 알겠다.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 뻔뻔하지 않아요? 아유, 얍. 세 가지 정도 이제 잘 쓴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부분 제가 네.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이 아주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실상 자기소개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제목이 거의 70% 정도를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스마트 보안 솔루션 구축이라고 돼 있어서 네. 약간 무슨 매뉴얼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목이 이 지원자가 잘 됐다 안 됐다를 그 읽는 인사 담당자가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을 제목에서 해 줬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같은 경우에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잖아요. 그러면 삼성 선택을 채널 돌리지 말고 잘 봐라. 삼성 선택을 취업한 이유에 대한 답이 제목에 나와줘야 돼요. 이걸 구축하는 게 이유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취업을 그러니까 SDS를 왜 입사하고 싶니? 아 저는 커스터마이징된 스마트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고 싶어서요. 목표가 합격이지. 확실하네. 아유. 네. 그래서 이런 아 뭐가 왜 물도 없냐? 네, 그래서 물 좀 주세요. 예. 제가 왜 흥분하냐면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 저게 잘 된 거구나. 나는 삼성을 선택한 이유가 뭐 아버지 근속 뭐 20년 뭐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SDS의 낙낙 장성이 되겠어.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그럼 정말 멀어지죠. 네. 네, 삼성과는 멀어지고. 그리고 또 잘 된 게 뭐냐면요. 이게 사실 좀 전문적인 얘기를 제가 하면은 그 이분 같은 경우 분명 이제 IT 중에서도 전자공학이라든지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 안에서도 분야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공학 전공자들 중에서도요. ERP라든지 보안, 네트워크, 서비스, 기획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이분은 어느 쪽에 초점을 뒀다? 이윤정 아나운서 제목에 보시면 이분은 커스터마이징 보안. 보안! 답이 나오네요. 이제 다. 이제 사람 되고 있어요. 네, 되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보안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게 명확하게 타겟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아 SDS에 대한 관심보다도 지원한 직무에 대한 관심이 명확하구나.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오프닝에 임원 면접 평가표를 봤잖아요. 거기 그 어떤 평가표에도 회사 동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평가표에도 보시면 의사소통, 창의력, 그다음 직무에 관한 동기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 사실 회사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렇게 직무에 대한 관심을 제목에 노출시켰다는 게 아주 칭찬할 만하다 일단은. 네, 그렇게 일단 요약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질문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또 주제를 잘 파악해서 네. 답을 잘 제시했고 그 외에 또 강사님께서 그렇죠. 이 부분은 참 좋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제목에 잘 써주신 임팩트 있는 소제목 이 부분도 잘 됐지만 그다음 두 번째 사실 더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보시면요. 기여할 수 있는 본인의 분야를 아주 구체화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문구가 이런 게 있죠. 삼성 SDS의 피도는 자신의 생체 정보로 금융, 쇼핑 이렇게 해서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입사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영역,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지원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그냥 그대로 오려서 팩트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해를 했나요? 그렇죠.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점에서 아주 잘 썼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학부 시절 이거랑 관련된 어떤 경험까지도 나아가주는 점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아까 이윤정 아나운서 말대로 말은 좀 어렵긴 했지. 우리가 이제 네. 이공계 아닌 사람들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 정도면 굉장히 쉽게 맞아요. 풀어서 네. 설명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김승준 아나운서 말씀 그 말씀이 아주 맞는 게 뭐냐면요. 이공계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아, 내가 워낙에 그 전공 관련된 분야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갖다 어려운 내용을 그대로 쓰면은 뭐 인사 담당자라든지 소위 그 전공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하지 않겠냐. 그건 당신의 착오다. 저도 사실은 문과 전공이었지만 네. 예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철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써주시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과분들도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대분들은 지금 요 사례처럼 약간 건조하면서도 딱딱하고 전문적인 어떤 이런 어휘를 많이 노출을 시키는 게 분명 강점이 있을 거라고 강조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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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8.5점을 주신 네.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게 양은 어땠어요? 양은? 양은 적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네. 천자 중에서 이 정도면 아주 적당했고요. 키워드 선택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키워드. 네. 어떤 점이 좀. 자기소개서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 이걸 갖다 천자라든지 이 공란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그런 어떤 문장 위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단어 선택을 이분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원 동기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썼어요. 본인의 이제 경험을 중소기업 웹 취약점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키웠다.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잘했는데 이게 네. 뭐냐면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그 자기의 경험을 기술을 할 때 뭐 인턴 당시 내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시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프로젝트 명을 언급해줬죠. 중소기업 웹 취약점 분석이라는 이렇게 구체적인 자기가 수행했던 어떤 그 명칭을 언급을 해줌으로써 그 지원자의 어떤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고요. 두 번째는 방어하는 능력. 이 방어라는 키워드를 보통 이 IT 분야에서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방어라는 게 어떤 방어? 방어하는 게 이제 그 뭐 바이러스 같은 게 이제 컴퓨터에 침투했을 때 아하. 막아내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막아낸다, 저해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실제 전공에서 많이 나오는 특화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어의 선택 하나가 되게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렇죠. 그런 차이일 수 있어요. 스웩가 넘치는 거죠. 스웩. 예. 그 이공계 스웩. 그렇죠. 네. 이공계 아존 아, 그러니까. 잘한다. 첫 번째 이분은 어쨌든 올 패스. 네. 올 패스. 올 패스. 올 패스입니다. 일단은 잘해. 잘하셨고. 네. 자, 두 번째 합격 자소서를 저희가 아, 이공계 스웩 좋은데 그다음. 이공계 스웩. 네. 요거 하나 제가 하나 네. 가져가겠습니다. 살펴볼 텐데요. 스웩. 자, DJ 임성화 강사님. 드랍 더 비트.
쇼미더 자소서 2. 네. 두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역시 굉장히 어려운 항목인데요. 바로 성장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1,500자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의 성장 과정을 중요한 것은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 심지어 가상인물까지도 포함해서 반드시 작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엄한 아버님과 다정한 어머니 이런 건 통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자소서가 잘 된 것은 어떤 에베레스트 등반이나 그런 대단한 내용이 없이도 굉장히 똑똑하게 작성이 됐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년의 무기, 땡땡땡에서 시스템 개발 및 세 편의 논문 등재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 2년간 삼성 S젠에 지원해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각종 세미나와 동아리, 학회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노력하였지만 전공에 대한 저만의 실력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학부 연구생을 지원해 전공에 깊이를 더하고 실무적인 기술을 길렀습니다. 지난 2년간 학부 연구생으로 SBA 효과도 입증 모델 기술 연구에 참여하여 무기체계 시뮬레이션 효과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익숙치 않은 개념과 기밀인 데이터로 시스템을 만들기는 어려웠지만 좋은 결과를 내서 이후에도 연구에 계속 참여하고 싶었기에 8개월 안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목표를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교수님의 논문을 분석하고 무기체제와 비슷한 하드웨어 자료를 기업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하여 개념을 익혔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자바 서블릿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 시 16단계가 진행되어야 했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후 효과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공학 논문을 찾아보며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복 가능한 럽 이론을 접목해 4단계로 줄일 수 있었고 2015년도 한 해 동안 학술지의 논문 3편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노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경험은 삼성 SDS IT 인프라 설계 및 운영에 저만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중략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의 어떤 실패 경험을 오히려 본인의 무기로 만들어낸 것은 아까 보셨던 임원 면접 평가표에서 원하는 어떤 본인의 경험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력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자소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자소서를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소왕 사님 말씀대로 두 번째 올패스 지원자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그 탈락 경험을 일단 중심으로 한 게 조금 인상 깊은 것이 들고 기본적으로 워낙 본인이 또 그 전문적으로 이걸 전문성을 익히기 위해서 지원했던 그런 그 과정들이 굉장히 좀 눈물겹네요. 네. 그런 점에서는 10점 만점에 아까 그 부분보다 저는 더 마음이 와닿았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한 8점, 9점 정도? 그 정도?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분량도 일단 길고 단어도 이전 자소서처럼 좀 모르는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재밌었나요? 네. 그래요?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어느 부분이 재밌었나요? 거기에 이제 탈락한 거에서부터 이제 합격하기까지 어떤 그 과정이 이윤정 좀... 잡는 조민이요. 네.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웩이 느껴지죠? 네. 저는 10점 만점에 만점입니다. 아, 네. 후하게 그렇군요. 좋습니다. 뭐 저희가 뭐 10점 만점에 만점 준다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게 이제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분 9점을 드렸고요, 일단. 9점은 앞에 쓰신 분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항상 우리 구직자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 못 쓴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사 담당자가 가장 주력해서 보는 거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줬는지를 봅니다. 아까 전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구체적으로 지원자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분야에서 기여할지를 초점을 둬서 작성을 했죠. 근데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임성환 선생님 읽어주신 대로 지원자가 과연 어떤 성향인지 어떤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쨌든 간에 지원자가 조직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도전적이고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돌아가지 않는 어떤 그런 성향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게 인사 담당자의 목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성장 과정 그러면 무조건 구직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 그러면은 어렸을 적 얘기를 한다든지 부모님의 어떤 관계와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무조건 인용한다든지 일단 이렇게 되면 글이 지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시간에 정리한 그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경험 뭡니까? 그 군대 경험 이런 거 씁니다. 성장 과정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런 불필요한 내용들을 다 언급을 안 했어요. 그냥 예.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전공 관련된 경험을 인용을 해주되 이 전공 관련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노력 어려웠던 장애물을 내가 돌파해 나갔던 그런 성향들을 아주 몰입도 있게 끌고 나갔다는 그러니까, 점에서 아주 네. 칭찬할 만하다. 감성적인 멘트는 딱 한 줄이었어요. 네. 어려운 상황에도 꾸준히 노력해서 그렇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경험은 네. 이거 한 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필요한 말이 많죠. 꾸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인사 담당자는. 그것도 네. 이제 지속성. 자주 쓰면은 그렇죠. 싫어할 텐데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점 아주 좋았고요. 사실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서 한번 좀 짧게 제가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항상 잘 쓴 자소서들은 이게 좋죠. 그러니까 제목. 역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목을 보시면 2년의 무기, 2년 동안의 어떤 본인의 어떤 강점, 시스템 개발 및 이게 사실 잘 된 거예요. 세 편의 논문을 등재시켰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분야에서 나는 연구했다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라는 정도 수준에서 끝납니다. 구직자들이. 이게 자신 있지 않으면은 내가 그렇죠. 없는 제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춥지 않게 했다가 괜히 뭐 맞아요. 전문성 질문 전문화된 질문 나오면은 당할 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논문에 대한 자기의 어떤 논문 게재 건수 세 편을 내가 등재시켰다는 걸 갖다 제목에 노출을 시킴으로써 그렇죠. 객관적으로 이 지원자에 대해서 좀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준 아주 좋은 부분이고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두 분도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 한 번 탈락했어요. 이분이 2학년 때 자기가 네. 탈락했던 경험을 언급을 해줬잖아요. 탈락한 이후에 이런 거 정말 좋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해봤다. 보통 내가 불합격하고 나서 스펙을 쌓고 어학 점수 높이고 이러기 마련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였을까를 갖다 내가 파악을 해보니 아 전공에 대한 나만의 어떤 전문성이 좀 부족했구나. 그래서 학부 연구생을 지원한 거죠. 그렇죠? 스토리가 분명 있는 거예요. 그냥 난데없이 스펙을 쌓았다 이게 아니라 한번 내가 탈락하고 나니까 아 이런 전문성을 내가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다는 자기만의 어떤 그 실패 경험을 갖다가 인용해 주신 점은 제가 볼 때 이거는 10점 만점에 정말 한 20점 드리고 싶은 아주 진솔한. 네. 그러니까 우리 구직자분들 중에 혹시나 내가 이미 면접 경험이라든지 불합격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소위 불합격한 경험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그대로 한번 이런 식으로 인용해 주시면 오케이. 정말 더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님께서 네. 지적해 주신 대로 도전적이고 힘들었던 상황을 언급을 해줬다는 점도 아주 칭찬할 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익숙치 않았던 개념과 데이터로 시스템을 만들기는 물론 어려웠다. 이런 도전적인 상황이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연구를 해나갔다는 이런 도전적이고 장애물의 난관에 대한 언급을 해줌으로써 자기의 어떤 성과가 조금 더 돋보였던 아주 훌륭한 사례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합격 자소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성아 강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삼성그룹 공채 마지막 항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듣는 순간 치가 떨리는 바로 시사 이슈에 관한 서술인데요. 네, 이번에는 IT 스웩을 넘어서 반도체 스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합격 자소서인데요.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시사 이슈 중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자신의 견해를 과연 천자 이내로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에 또 이 내용을 보시면 스웩하면 빠지지 않는 또 이세돌 9단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5국의 대국이 이번 달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이슈에서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변화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위협을 빠르게 따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일본의 기술을 앞지르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된 이후 한국 반도체 산업은 부동의 1위를 지키는 인텔을 쫓아 지난해 매출 격차를 87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차이나 머니를 앞세워 중국 반도체 산업이 급격하게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칭화 유니그룹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중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샌디스크를 간접 인수하여 대규모 사업 병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 시장에서는 외국 기업의 유치가 정부 규제로 인해 무산되는 등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2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는 지난 6월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물류창고를 지으려 했지만 부가가치세로 인해 대만으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후 감감 무소식인 자유무역지역지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더라면 해결되었을 문제입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인 전자정보 디바이스 사업 역시 예산이 전년 대비 40%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정부의 의식을 바꾸었습니다. 정부는 17일 열릴 간담회에서 기술 혁신을 가속화해서 신기술 및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러한 신기술 및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R&D 투자 생산성의 증가를 위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여 R&D 혁신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다음 밑에 내용은 중략을 할 텐데요. 굉장히 이슈와 상식이 풍부해 보이는 굉장히 합격자 소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나는 부족한 시사 상식을 어떻게 잘 포장해야 할까요? 조민혁 선생님이 해결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죠. 네, 제목이 이제 그 알파고가 차이나머니 쫓아오는 반도체 기업 숨통을 틔워줄 것인가. 그러니까 제목이 되게 어떤 그 저희는 맨날 그 신문을 보기 때문에 느끼지만 네. 어떤 사설의 하나로 네. 느껴졌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그 이슈 팔로우업을 했다는 거는 어떤 걸 베낀 게 아닌가. 그걸 좀 이세대 구단의 목소리를 한번 해주시죠. 내가 좋아하는 잡정보센터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네. 넌 잘하고 있어. 넌 잘하고 있어. 예. 넌 잘하고 있어. 빨리 알려주시죠. 네. 자, 그래서 아 정말 이 방송 진짜 뭐 재밌네요. 네. 그 이분 자소서는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조사를 많이 그렇지. 하고 고민을 많이 했을까. 이거 진짜 기자 철저하게 네. 여기 되면 정부 기자 기자 정도로 그렇죠. 네. 기자. 정부 입법안이 안 됐었고 하지만 알파고 이후에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를 팔로잉 한 거 팔로잉 한 거니까 맞아요. 이건 진짜 기자 정도 수준이 아닌가 할 수 없는. 이분은 어떻게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인문계 전공자도 아니고 전자공학 전공자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학생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이런 거를 작성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내가 뭐 입사를 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일으키겠다.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쓴단 말이에요. 시사 이슈에. 근데 이분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평소에 갖고 있는 어떤 사회 직업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노출을 시킬까를 고민을 많이 해준 참 훌륭한 자소서고요. 좀 항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역시 뭐니뭐니 해도 제목입니다. 사실 네. 칭찬할 만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키워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키워드 선택을 참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주 관심이 있는 키워드죠. 당연히 내가 지원한 직무 분야인 반도체에 대한 키워드를 써주고 근데 반도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이나머니라는 중국 관련된 이슈는 지금 삼성 모든 그룹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알파고로 시작을 했지만 이슈만 알파고는 그냥 던져준 거고요. 회사가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이런 중국 쪽에 대한 관심을 약간 좀 이렇게 틀어서 접근한 거죠. 기업 숨통을 과연 튀어줄 것이냐라는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항목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아주 칭찬할 만한 점인데 본인이 그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뉴스 기사라든지 팩트를 인용해 줘서 주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 기업의 유치가 정부 규제로 인해 무산되는 등 이거 분명 존재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2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렇죠. 주장에 대해서 공신력 그러니까, 있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평소에 이분은 좀 신문이라든지 이런 그 사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했다는 아주 아주 칭찬할 만한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렇군요. 점에서 칭찬할 만하고요. 세 번째가 사실 또 엄청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참 좋아할 만한 내용인데 그 기업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친기업적인 어떤 지원자의 정서를 잘 내비쳤습니다. 보시면 정부의 어떤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었는데 요 알파고 관련된 대국을 기점으로 해서 낡은 규제와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어떤 정부의 인식이 친기업적 입장에서 아주 잘 대변이 됐다는 요런
삼성이 좀 좋아할 만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건 좀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렇죠. 거죠? 전략적으로 필요한데 네. 그냥 이거를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를 좀 구성을 해서 아주 훌륭한 자소서라고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통서평 인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IT 그 전자에 어울리는 네, 네 그렇죠. IT 그 지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아주 잘 정리한 자소서다. 이렇게 쓰면 회사에서 뭐 그냥 바로 대업 때 그리고 그렇죠. 네. 이걸 보면서 이 팩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셨다가 아, 이랬었어라고 하신 분도 그렇죠. 계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이 정도로 그 어떤 전문적인 느낌을 주면서 사회 네. 이슈 쓰려면은 이게 그냥 일간지나 뉴스 통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안 어떤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굉장히 대단한 게 이런 것까지 또 짚어주는 아주 알찬 방송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정말 아주 대단한 방송이다.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있냐면 제가 두 가지로 좀 요약을 드리고 싶은데요. 뉴스라든지 신문 기사를 접하실 때 일반적으로 그 조중동이라고 해서 그 뭔가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언론들 있잖아요. 그 조중동 중에 한 가지 신문을 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다른 매체 예를 들어서 그 일간지도 물론 있지만 주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또는 2주에 한 번씩 그 발행되는 신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취재한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학교 도서관에 가시면 뭐 땡땡 이코노미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심도 있게 다룬 기사들이 있고요. 그렇죠. 사실 이 제가 그 이분의 자소서를 봤을 때 몇 가지 그 기사를 보고 인용한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은 여러분들이 인용을 해도 되니까 신문뿐만이 아니라 이코노미라든지 이런 네. 주간 뉴스들도 좀 챙겨 보셨으면 네. 좋겠다고 해도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 오늘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쇼미더 자소서를 통해 저희가 이공계 수행 넘치는 어떤 그 합격 사례들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비법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리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 주신 커리어 칼레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 forever.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최신작 영화를 소개하고 또 그 속에서 표현되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네.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yeah!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아주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요. 화제가 되고 있는 최신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또 영화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영화 직업을 만나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네. 네, 일자리 방방곡곡 먼저 부산 고용센터부터 들러보죠. 네, 부산 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센터 신유경입니다. 네, 네 전국이 아주 뭐 용광로 좀 펄펄 끓고 있습니다. 부산 덥죠? 네, 지난 주말에는 많이 더워서 그렇군요. 네, 그 관광객들이 많이 북적였는데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이라서 조금 한산한 느낌입니다. 그랬군요. 네.
네, 여름의 도시 부산에는 오늘 어떤 채용 소식이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채용 소식을 알려드릴 곳은 부산은 아니고요. 경남 네. 김해시에 있는 김해군요. 네. 채용 소식을 네, 들고 왔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김해 지역 군사업장은 주식회사 태찬 기업입니다. 네. 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 김해시 상동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순 기계 조작원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태찬 기업에서 단순 기계 조작원 5명 채용권인데 지원 자격 좀 알려주시죠. 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무관하고요. 네네. 학력 또한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고령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예. 근무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근무 여건은 급여는 시급 6,500원이고요. 네. 주 5일 근무이며 통근 버스 부산까지 운행하고 있으니 지원 시 참고 바라고요. 채용 마감일은 7월 3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서류 작성 후 서둘러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단순 기계 조작이어서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채용이 고령자분들도 충분히 어떤 작업 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부산고용센터 신희경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제주 지역 연결해보겠습니다. 제주고용센터의 류경량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고용센터 류경량입니다. 네, 제주도는 이제 1호 태풍인데요. 뇌파탁 때문에 좀 영향을 입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 태풍은 좀 지나갔고요. 네, 네. 지금 제주는 장맛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덥겠네요, 그렇죠? 더운 건 없고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제주 지역 네. 어떤 채용 소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주 지역 기업은 주놀이터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업체로서 제주시 복지로 5길 2 도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웹 디자이너 2명을 채용합니다.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업체에 꼭 필요한 구인권인데 웹 디자이너 채용 지원 자격 어떻게 됩니까? 네, 학력과 경력은 모두 관계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죠? 근무 형태 알려주시죠. 예. 예, 그 특별한 우대 사항은 없고요.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이며 면접 후 협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주 5일 근무이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가능한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포트폴리오 작성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주고용센터 유경영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남 김해시 그리고 제주도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 명화극장 그 에이. 타이틀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멋져요. 멋집니다. 그렇죠? 예. 자, 이번 시간은요. 화요일에만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잡정보센터의 특별한 선물이죠. 최신 영화도 감상하시고 또 직업의 세계도 알아볼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채워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의 21회 장영엽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주영 기자님 어디 가셨어요? 아, 이주영 기자님 좋은 곳 가셨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좋은 데 가셨습니까? 네, 비밀이래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비밀로 가시면 이제 비밀로 못 오시는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장영엽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이게 그 영화 기자님이 저희가 항상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부러울 때가 이제 그 최신작 영화들이 있을 때 또 그것도 어떤 청룡 영화상 같은 네. 시상식 같은 게 있을 때 또 이게 뭐 영화제 같은 거 있을 때 그쪽이 네. 매년 가실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 네, 가보면요. 사실 뭐 영화제 하면은 화려한 레드카펫이나 굉장히 또 유명한 그런 톱스타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또 막상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뭐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되는 고된 일정이긴 한데 그래도 가장 내가 딱 네. 봤던 그 기억 중에 네. 야, 저건 정말 멋있었다구나. 뭐 네. 괜찮았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는 많고 뭔가 만약에 칸 영화제라고 하면은 네.
이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영화들이 있어요. 네. 느낌파. 예. 네, 딱 극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확신이 드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볼 때는 아, 이 영화 타겠구나. 네, 근데 내가 먼저 봤구나. 실제로 탄 영화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그럼요. 그 재작년에 아델의 삶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는 딱 보자마자 이거는 황금 종려상이다 했는데 탔었죠.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할 영화를 만나볼 텐데요. 네네. 어떤 영화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올여름 극장가 정말 최고의 화제작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이라는 영화 준비해봤습니다. 야, 이게 보니까 이 영화 보고 싶습니다. 그 부산행 관련된 어제 저희가 그 주식시장 봤더니 부산행 관련된 그 주가가 또 엄청 폭등을 하면서 그래서 이 영화 꼭 봐야겠구나 싶어서 들었는데 이게 칸에 출품됐죠 이게? 네, 칸에 출품됐고요. 예. 네, 저는 그때 봤고 그 레드카펫에 정말 그 한국 우리 그 연상호 감독님이랑 그 다른 배우분들이 그 걷는데 너무나 되게 자랑스러웠고요.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년째 칸 영화제 가다 보니까 아는 해외 기자들이 있는데 이 기자들이 저한테 와서 KTX를 꼭 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프랑스의 떼제베 같은 그런 기차냐라고 물어봤었어요. 많이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영화에 이제 여자들의 이상형이자 우상인 공유 씨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 오늘 이 부산행을 또 소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날씨에는 영화도 좀 시원시원한 영화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취업 준비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KTX의 속도처럼 정말 시원하게 질주하는 영화거든요. 부산행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보시면서 더위도 좀 시원하게 식히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줄거리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부산행 저도 보진 않아갖고 이게 어떤 물인지 모르거든요. 소개를 본격적으로 해주시죠. 네, 우선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에 대한민국에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재난 경보령이 선포가 되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안전한 도시가 부산입니다. 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단 가야 되겠죠, 부산으로. 그래서 서울역에서 그 열차 이름까지 너무나 정확히 나오는데 KTX 406 열차에 몸을 싣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 열차는 안전할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누군가가 이 열차에 탑승한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열차는 바이러스 감염자들로 넘쳐나게 되고요. 지금 예고편이 나오고 있죠. 네. 이 가운데 이제 일밖에 모르는 펀드 매니저가 있고 이 공유 씨인데요. 그리고 그의 딸이 있고 임산부랑 그녀의 남편이 있고 야구부 소년과 치어리더 소녀가 있고요. 우리와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된 열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화면 봤더니 지금 뭐 조건 씨 나오나요, 여기? 아닌가요? 조건은 안 나오죠. 어떤 분이요? 조건? 조건 씨 아니에요? 아, 예, 조건 씨가 아니고요. 연리하게 생기신 분이 누구시죠? 최우식 씨라고. 신인 배우가 봐요. 예. 좀 주목받는 신인 배우입니다. 마동석 씨 모습도 보이고. 이게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 액션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어떤 그 긴장감이 굉장히 넘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송 전에 제가 좀 부산행 그 예고편을 봤는데 좀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영화에서 좀비 나온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 좀비 영화가 나온 적도 별로 없고 이 영화에서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라고 하긴 하는데 막상 좀비죠. 딱 보면은 좀비고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이제 걸리면은 자아를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물어뜯는 그런 이 병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독특한 점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들이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에요. 보통 외국에서 나온 좀비 보면 되게 막 그렇죠. 느리지 않아요? 네. 약간 뭐 0.몇 배속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슬로우 화면처럼 움직이는데 이 부산행의 좀비들은 KTX의 속도를 아까 닮은 영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전속력으로 질주를 합니다. 그래서 공포스럽기도 하겠네요. 올해 이 칸 영화제에서 이 작품이 처음 공개됐을 때요. 해외 평론가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한국의 왜 빨리빨리 문화 있잖아요. 이걸 닮은
좀비들이 나온다. 이 그런 부산행에는 걸 통제하려고 그렇게 한 건가?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예. 이 부산행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직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이제 직업은요. 부산행의 공간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직업인데요. 철도기관사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누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철도 기관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부산행에서는 배우 정인기 씨라고 해서 아마 얼굴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름으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없나요? 네. 네, 아마 예, 없으실 건데 그 이 역할을 연기를 하는데요. 네. 공유 씨, 정유미 씨, 마동석 씨처럼 주요한 그 그러니까 주인공은 아니지만 네. 영화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스포일러가 될까봐 제 내용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나름 역할을 한다면은 뭐 중간에 뭐 사람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좀비가 된다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한 걸로 하고요. 네. 이게 철도 기관사면 열차를 네. 뭐 운행하는 사람, 승객들에게 운행 스케줄, 뭐 되게 멋있는 목소리로 편안한 여행 되시라고 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데. 부산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뭐 비슷하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네,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조금 더 부각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기관사 하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임무가 열차를 그 승객들을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그 바래다주는, 예, 데려다주는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철도기관사의 중요한 자질로 속도 감각과 순간적인 판단력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영화 부산행처럼 1분 1초를 다투는 이런 위기 상황일 때는 그렇죠. 이 기관사의 순발력이랑 판단력이 빨리 출발해!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기차를 바꿔 타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까지에서 멈춰야 되는지 이걸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특히 부각되는 철도기관사의 자질은 본능적인 판단력 그리고 네, 투철한 사명감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저희가 네. 정인기 씨 사진이 없어서 저기 다큐 화면에 어떤 그 기차 화면 나왔는데 굉장히 좀 이질적이네요. 네. 어쨌든 뭐 KTX처럼 네.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좀비들하고 좀 사투를 벌이려면 정말 네. 순간적인 판단력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그리고 열차를 배경으로 선정한 감독님의 어떤 의도, 연출 의도가 좀 있을까요? 네, 아마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연상호 감독은 흥미롭게도 실사 영화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고요. 장편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 그리고 사이비 등 강렬한 에너지를 담은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그런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재밌는 점이 원래 부산행에 앞서서 연상호 감독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 좀비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여기는 배경이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에 이미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이 서울이 어떻게 아비규환이 되는지를 다룬 서울역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투자사에서 이 서울역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고 이거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혹시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를 해보면 어떻냐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서울역의 후속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부산행이 먼저 개봉을 하게 된 건데요. 그렇군요. 예, 장편 애니메이션 서울역도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행을 미리 보신 다음에요. 나중에 개봉을 할 서울역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투자 배급사가 돈을 내주면 되니까 또 네. 거기서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해야죠. 또 해야죠. 뭐 안 그러면 네.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뭐 질문이 없는 겁니다만 그 만화로 되게 재밌었던 게 네. 이게 또 영화로 되면은 굉장히 좀 실망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게 그렇죠. 혹시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런 우려는 진짜 안 해도 되실 것 같고요. 그 여기 출연한 배우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만들던 분이라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그 영화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거 연상호 감독의 의도가 진짜 다 매장면 매장면을 굉장히 설계를 잘하셨구나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대가 좀 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거랑 함께 볼 영화
네. 아, 이 정도의 영화를 보면은 좀 어떤 이런 느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재미가 배가 될 것 같다. 한 게 딱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철도기관사가 나오는 영화들은 몇 편이 있어요. 몇 편이 있는데 먼저 장항준 감독의 2002년작 라이터를 켜라라는 작품을 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명작이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웃음을 하셨는데 코미디 네. 영화죠. 네, 이 영화는 황당한 계기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한 예비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서울역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라이터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남자가 또 집착을 해가지고 내 라이터를 찾아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부산행 열차에 탔는데 따라서 하필이면 그 라이터를 가져간 남자가 그렇죠. 예, 인질극을 벌이는 거예요. 열차를 점거하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철도기관사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네. 철도기관사는 열차 납치범으로 출연을 하는 차승원 씨한테 협박을 당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정차려 했던 역을 협박범이 그냥 지나가라고 해서 지나치기도 하고요. 또 무조건 전속력으로 달리라고 협박을 받는데 이것이 철도기관사 분들에 따르면 이렇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네. 아니어도 멈춰지나요? 네, 멈춰지는 그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열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칠 경우에는 ATS라고 해서 오토매틱 트레인 스탑이라고 불리는 이 열차 자동 정지 시스템이 작동해서 열차가 스스로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실제 상황에서는 열차를 탈지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조절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게 라이터 켜러와 부산행 공통점으로 이제 그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또 다른 부산행 열차라는 점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 철도기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지만 뭐 실질적으로 또 부산행은 어떤 영화일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기자님 끝으로 오늘 소개해 주신 부산행의 한 줄 평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실까요? 네, 정말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앞으로 KTX를 탈 때마다 생각나게 되는 영화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단순히 열차를 배경으로 한 블록버스터 영화이기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일어날 만한 일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볼법한 인물들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영화인데요. 그리고 또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적 상황이 이 좁은 KTX 열차라는 공간 안에서도 네. 그려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에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장르적인 재미가 가득한 영화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취준생들 이주연 기자처럼 어디 놀러 가시지 못하지만 지난주 장마가 지나고 또 불볕더위인데 공부하시는 와중에 중간중간 또 부산에 개봉하시면 이 영화 네. 보시면서 스트레스 날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직업을 만나다 속 다양한 직업들도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신의 20일의 장영엽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잡정보센터 오늘도 재밌게 보셨죠?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이죠. 잡정보센터가 준비한 프로젝트인데요. 여름날의 기적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내일은 삼성 고시라고 불리는 삼성 인적성 검사죠. G사트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해볼 그렇습니다. 예정이니까요. 내일 방송도 꼭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